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애투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경제사회 주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민주노총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탄력근로 확대는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마치 경영계의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 확대와 함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임금 감소 보전 방안 등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모든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탄력근로 문제와 관련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사노위에서 우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것을 국회가 존중해서 입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존중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ILO가 권고하는 8가지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 노동 폐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합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